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6월 4일 새벽 아웃라이더스에서 패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몇 기간지는 용량을 못 봤는데 꽤 오랜 시간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 주 패치 사항을 보기 전에 지난주 공지 사항을 잠깐 보면 지난주 뉴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패치가 이루어질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정작 패치가 진행된 건딱네 가지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죠. 먼저 익스페디전스 세션이 끝날 때까지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를 차는 것을 방지하는 블럭을 구현했습니다. 뭐, 이 문제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지난주 공지사항 때는 분명히 알려진 문제지만 아직 조사 중인 문제라고 나왔던 얘기고, 최우선순위 패치 내용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뭐, 어찌됐든 이 문제를 수정하긴 했어야 하니까, 뭐, 수정한 건 잘한 거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탐험 세션이 끝날 때까지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를 차는 것을 방지하는 블럭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비양심적인 플레이어는 어떡합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클리어되면 그냥 아이템만 먹는 그런 유저 나오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했나? 어떻게 해결이 됐나? 요 정도 그 정도의 머리는 있지 않을까요? 얘네가? 하여튼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 이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멀티플레이어 연결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기반 매치메이킹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진지하게 지역 기반 매치메이킹이 됐어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매치메이킹을 한번 돌려보면, 일단 뭐, 유저들이 별로 없어요. 멀티플레이어 참여 화면이 좀 바뀌긴 했죠. 어떻게 일단 합류는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저가 원했던 내용은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채팅이 좀 된다든가, 저렇게 지금도 계속 시작 안 하고 있는 저런 파티장한테 뭔가 내가 들어왔다. 내가 게임에 참여했다. 우리 같이 뭐 탐험을 하자. 라는 의사전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게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파티장한테 전적으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분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끼리 그냥 파티에서 플레이를 하면 모를까, 그냥 자동 매치메이킹으로 멀티플레이를 즐기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아예 안 만들어 본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하기사 뭐 기어즈 오브 시리즈가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진 않았죠. 지원하진 않았을 건데 제가 기어즈 오브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어찌됐든 게임이면 기본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죠. 음성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뭐 멀티플레이 연결 품질 개선 뭐 지역 기반 매치메이킹 뭐 이런 것보다 채팅 인사만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채팅을 지원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뭐 체감할 수 없는 내용인데 현재 로그인 프로세스 단계를 더 잘 반영하도록 로그인 텍스트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어찌됐든 엑스박스 콘솔에서 로그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 로그인이 안 되면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없으니까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심한 문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을 보면 충돌 및 메모리 누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예, 이거 수정했는지 안 됐는지 알 턱이 없죠. 체감할 수 없는 문제를 또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최고의 아웃라이더 경험을 만들기 위해 플레이어는 더 자주 업데이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업데이트 하겠다는 얘기인데 또한 특히 엑스박스에서 미해결 로그인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패치 내용을 보면 엑스박스는 죄인 겁니까? 현재 로그인 프로세스 단계를 더 잘 반영하도록 로그인 텍스트를 업데이트 했다고 하는데 엑스박스에서는 미적용된 겁니까? 엑스박스에서 미해결 로그인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패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야, 이거 참 애가 마르겠다. 자, 다음 내용을 좀 읽어보면 현재 우리는 덜 실망스럽고 더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 전설 드랍률 변경 사항을 테스트하고 이게 테스트할 일입니까? 잠깐만. 아니, 이 드랍률 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건가?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렇게? 그것도 일부 전설? 아니, 모든 전설 드랍률을 좀 상향시켜주면 안 되냐고요, 이 사람들아. 지금 유저들 다 떠나고 있는데. 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네, 얘네들. 멀티플레이시에 채팅하고, 전설 드랍률 변경, 요거 두 개만 해달라고, 죽어도 좋다고, 그냥 좀 그것만 고쳐달라고. 그걸 안 고쳐주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팀은 또한 곧 완전히 통합된 솔루션을 얻기 위해 예정된 수정 및 안정성 업데이트를 통해 아웃라이더스의 스테디아 버전을 아이고 평가가 이런데 스테디아 버전 출시한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뭐 스테디아도 엑스박스처럼 정액제인가요? 뭐 공짜니까 할 수는 있겠네. 그래요, 잘하세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 플레이의 생존 가능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만 언제까지 합니까? 최근에 최신 뉴스 및 알려진 문제,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전에 설명했듯이 가까운 장래에 아웃라이더와 함께하는 더 깊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더 깊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모드들에 대해서, 스킬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씩 공개하겠다. 아, 지난주에 그렇게 설레발 친 거에 비하면 이번 패치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멀티플레이시에 채팅해달라는 유저들의 요구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2주인가 3주 전부터 외국 유튜버들 보니까 드랍률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 우린 여지껏 뭐 드랍률에 속고 있었다, 기타 등등, 뭐 그런 내용의 영상들을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런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들은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야, 배불렀네, 이것들. 350만 유저가 이용했다는 그 데이터 때문에, 턱이 하늘끝으로 올라가지고 말이죠. 정작 유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해결 안 하고 지들 입맛대로 패치하기 편한 것만 지금 하는 겁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나 삐딱선 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삐딱하게 보게 되지? 아, 실망이에요. 많이 실망스러운데. 저 어찌됐든 뭐 아웃라이더스가 전투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제가 이제 파이로맨서 캐릭을 좋아하는 이유가 플레이를 해보면 적들이 빵빵 터져나갈 때 여러 명의 적을 한 번에 몰아서 제거할 때 약간 좀 만족감이 있다?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죽더라도 뭐 파밍이 안 되더라도 15등급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그 전투하는 재미를, 전투하는 재미보다는 뭐 몹들을 학살하는 재미죠. 예. 단순하게 제가 부시고 뭐 터트리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로 좀 플레이를 하고는 있는데, 패치된 내용을 보면 아, 진짜 실망스럽네. 이 게임, 야, 이거 어떡하지? 정말 안타까운 게임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할까? 다음 뭐 확장팩? 다음 확장팩이 뭐 무료 확장팩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무료로 내놓진 않을 것 같아요. 돈 받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아웃라이더스의 패치 내용이나 공지사항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전투하고 액션은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놓고 관리를 못하다니, 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할 건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패치가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 손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간을 투자하고 재미를 느낄 만한 게임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번 달까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유의미한 패치가 진행되길 바라고요. 뭐 유의미한 패치라는 게 그거죠. 뭐 저희들이 원하는 멀티플레이시 채팅이라든가 드랍률, 뭐 그 다음에 갑자기 죽는 문제,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진정 유저들이 원하는 그런 패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패치될 내용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아웃라이더스 패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